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뭐야? 오늘도 늦어졌네요. 나 어제 저녁 먹고 체해가지고 아침을 굶었다가 점심 때 괜찮나 하고 먹었는데 점심 때또 체해가지고 저녁을 굶었어요. You're back. I was waiting for you. There are matters that need your approval. You can go check them in the office. 이렇게 체하면 속이 좀 그냥 불편한 거면 괜찮은데, 체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하게 체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뭐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뭐 하기 좀 싫어가지고 오늘은 좀 뒹굴뒹굴 좀 많이 거리다가 가끔 폰 게임 좀 해주고 그러고 이제 로아 해야지 하고 있다가 잘 준비 다 하고 이제 켰네. 낚시를 좋아. 낮에 노화 관련 뉴스 보다가 뉴스가 맞나? 뉴스라고 하는 건가? 이 소식들 보다가 저 재밌는 거 봤는데 저거 뭐야?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스팀 서버 저거 뭐야? 밭 유저들 100만 명 100만 명 넘는 밭 유저들 다 정지 먹인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명이 넘는 밭 유저라는 게 와, 진짜, 진짜 많이 쓴다. 아니, 뭐, 그만큼 기대가 많았던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이제 계속 밴을 해줘야, 이제, 일반 유저들은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아닌가? 잘 알고 계신가? 몇몇 사람들은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 게, 못 막아요. 이 뭐밭뭐 이런 것들은 게임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저거 뭐야?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고 게임사는 게임 운영해야 되지. 뭐 이것저것 광고도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요런 자잘한 걸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라, 그것만 관리하는 부서는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면 뭐야. 14시간?
14시간 밭 스크립트 짜시는 분들이나 핵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막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라 그러지? 창과 방패 막 그러면서 핵 유저나 반유저들이 창이면은 이제 게임사들이 방패고 막 하는데 요 시나리오에선 방패가 이길 수가 없어요. 대신 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빼곤 컷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 막는 게. 근데 그렇게만 막아줘도 분위기가 형성이 유저분들이 아, 이 게임은 게임사가 밭이나 핵을 계속 밴을 하는구나. 난 쓰면 안 되겠다.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안 쓰거든요. 일반 유저만 안 써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진짜 그 게임들은 완전 성공한 거예요. 몇몇 게임들은 아시다시피 진짜 그냥 일반 유저들도 다막밭 쓰고 핵 쓰고 이상한 프로그램 쓰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뭐 핵이 없어? 밭이 없어? 그망 게임이네 이러거든요. 그것도 뭐 웃긴 거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막 지인들이랑 채팅도 보고 농화도 하고 혼자서 뭔가 주절거리고 있는데 뭐 주절거리는지 모르겠네. 뭐 주절거리고 있었지 처음에. 아, 100만 명. 1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어카운트.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밴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뭐야? 던전이랑 레이드들 조금 더 쉽게 해줬다고 들었는데 적용됐다 그랬거든요. 뭐 저는 아직 레벨 50도 안 돼서. 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아마 쉬운 거겠죠? 쉬워진 거, 너프 먹은 거. 솔직히 저는 좀 쉬운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쉬운 난이도를 따로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거 이미 깨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좀더 어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던전이든 레이드든, 아유 왜 이명이 들리지? 배고파서 그런가? 계속 이 소리. 이명이 왼쪽 귀에서 들리네요. 아닌가? 어서 소리가 나나? 이명인 것 같은데. 아. 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근데 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보니까 그냥 필드 던전에 그 노멀이랑 하드 아닌가? 이지랑 노멀인가? 노멀이랑 하든가 이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설계하면 될것 같은데.
어떤 게임들은 난이도가 없거든요. 그런 게임들은 이제 만약에 난이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난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어렵게 하든지 더 쉽게 하든지 하나밖에 못 하는데, 로아 그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로아처럼 쉬움 뭐 어려움 보통 뭐 이렇게 나눌라 그러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이제 개발자들 죽어 나가는 거고. 근데 로아는 이미 뭐 쉬움 뭐 노멀 뭐 하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적용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제가 레이드를 못 봐가지고 이게 아마 레이드는 난이도가 딸랑 하나인가? 아니면 쉬운 난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더 쉽게 만들어 주신 건가? 이건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만약에 전체적인 거를 쉽게 만들기보단 따로 더 쉬운 난이도를 만드는 게 유저들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그뭐 결국 게임 회사한테도 좋기는 한데 처음엔 안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라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리소스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이제 회사는 솔직히 별로거든요. 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그거랑 그것도 자기들은 손해를 1도 안 보고 이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솔직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이제 그게 손해를 아예 안 보려고 하니까 좀 크게 못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거는 좀 너무 양아치적인 그거 아닙니까? 뭐, 밭인가? 일반 유전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어디, 뭐 얘기하자죠? 아, 이게, 저거 뭐지? 무지성으로 밀 정도의 게임이 되면 그 끝까지 남는 유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어려워야 더뭐 성취감을 느끼고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은 게임하다가 안 돼? 그러면 그냥 접어요. 그 친구들이 그 게임을 다 해가지고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냥 혼자 하는 게임이었다? 그러면 그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바로 접죠. 막혔으니까. 막혔는데 그 게임을 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난이도가 쉬워지면 이 엄청 많은 수의 유저 인구를 조금 더 오래 게임을 하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쉬우면 요 사람들도 떠나가긴 하는데 그건 이제 조절이 있어야죠. 그래서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완급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이도별로 뭐 쉬움, 그러니까 뭐 베리 이지, 이지, 노멀, 하드, 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눠 놓으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완급을 당연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상을 더 좋게 이런 식으로 해야
이 못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게임 잘 못하는 분들도 이 게임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못 하거든요,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할수 있네? 그니까 그뭐 물론 노멀 난이도 뭐헬 난이도 하드 난이도는 못하지만 이지랑 베리 이지는 할수 있네? 그러면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막힌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베리 이지랑 이지에서 이제 좀그저 뭐야 브레이드나 던전의 기믹을 좀 익혀서 노멀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줘야 되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불만은 뭐냐? 이게 쉬운 게 생기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쉬워지면 자기들은 어렵겠는데 왜 얘네들은 되게 쉽게 해? 자기들은 억울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억울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게임을 정말 잘했던 거지. 물론 이제 그 거기까지 가는 노력, 시간, 이거를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건데 그거를 뭐 남들한테까지 강요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뭐 전체 난이도를 낮춘 건지 그러면 그건 잘못됐거든요. 그건 그렇게 건들면 안 돼.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확실히 뭐지? 뭐야? 사라졌어. 아예 새로운 난이도를 베리 이지를 만들어서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모든 거를 평준 하향 했으면 그건 문제가 맞아. 이슈가 될게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로 가야 돼. 나중에 한번 레벨 50 되면 알겠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려나? 네, 항상 뭐야? 누구한테 맞추느냐 이런 게 되게 힘들 거거든요. 모두한테 맞추려다가 모두가 싫어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원래 한쪽에 포커스를 두고 보통 게임 회사들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징징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징징이가 돼야 된다는 게 자기 생각을 게임 회사한테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커뮤니티나 포럼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 쓰면은 징징대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게임 회사가 그걸 보고 바뀌어요. 물론 안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커뮤니티나 포럼, 심지어 오피셜 포럼도 안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다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의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보내도 좋지만 그냥 커뮤니티에 그렇게 올려서 인기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면은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보기 싫으면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쓰면 돼. 네. 그게 더 생산성이 있는 행동이죠. 아이고. 어? 어? 일어나. 졸리고 배고프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혹시 이상한 말을 했다면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 있구나. 방금 살려준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요새 웹툰에서도 자주 그러던데. 뭐라 그랬더라? 최근에 뭐 봤는데. 아이, 대사를 까먹었네. 뭐 저런 거랑 비슷한 거였네. 근데 저 정도 능력이면 제가 굳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같이 팀업 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건가? 여기가 어디죠? 여기 모코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뭐 코코가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오늘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고. 큰일 났다. 뭐 하고 있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겠고. 이거 아닌가? 뭐지?
어디요? 아, 약간. 찾았다. 못 찾은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8개. 아, 여긴 아니구나. 아, 이런 바보 같은. 아, 화살표가 저기도 있는 줄 알았어. 계속 바보 짓 하고 있었네요. 이럴 수. 어디지?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아, 진짜. 가자. 지나갈 거예요. 공격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또. 맞죠, 이거? 그러면 북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한것 같거든요. 하나 남았나? 북쪽은? 아이고. 장거리니까 멀리서 그냥 공격을 때리네요. 아, 이거 진짜 마운트 타고 점프 딱 되면 딱인데. 아, 너무 아쉽지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못 타고 있으니까. 아, 저기 있다.
반 달았어. 확실히 내가 약해. 내가 어?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애가 많이 약해. 넣고 댕겨야지. 좀 더 비워야 될것 같죠? 나중에 마을이나 그런 데 가면 뭐 뭔지 모르는 거는 다 넣어버리죠. 이러면? 이러면 북쪽은 상당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어디쯤에 하나 있는데. 아, 얘네 됐다. 여기서 여기가 얼마나 먼데, 얘들아. 따로 왔네. 대단하다. 여기? 여기쯤에 있는 것 같거든. 이거 어디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어? 어? 좀 몇 개 남아. 네 개.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레벨이 6대는 일단 따라가서 남쪽 맵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서 여기가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긴 찾았고.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길드도 내려 안 했네요.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군요. 이명이 계속 돌리는데. 아, 너무 한술수술했어. 여기 인것 같거든요. 아닌가?
전문가 또 실수를 하고 있나?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와, 분명 여긴데? 아무래도 저기거든요. 맞거든요. 아니면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 둘, 야, 여섯 개. 두 개. 여긴데?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고 더 위가 있다는데? 어떻게 갈까요? 여기서 가는 건가?
뭐또 그런 건가 보네. 엄청 쳐야 되는데. 뭔가 의열을 잘 못하고 있겠네. 아, 졸면서 언제 여기까지 왔지?
너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진행된 게 거의 없네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다 했나?